이전 에피소드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서브미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ng 서브미트 이벤트가 발생하고 따라서 우리가 만들었던 로그 펑션을 통해서 이렇게 ng 폼이 화면에 출력되도록 구성되어 있죠. 이 ng 폼 내용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것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이 value입니다. 이 value 오브젝트를 열어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냈던 플러스 네임 그리고 id 그리고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ng 모델이 부착되어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이 다 나열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first name과 id만 있는데 나중에 이거 양식이 조금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배송지 주소, 홈쇼핑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경우는 배송받을 주소, 그죠? 그리고 주문 내역, 뭐 기타 등등에서 쭉 양식들이 쭉 폼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개 있는 것들이 다 이 배류에서 다 나열이 됩니다. 쭉 한 10개고 20개고 얼마든지 나열할 수가 있죠. 특히 병원 같은 데서 어떤 환자를 진료하고 그 진료 결과를 의사가 컴퓨터에 입력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 그 입력했던 정보들이 쭉 보통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뭐 10개 이상 항목을 입력하잖아요. 그것들이 여기 배열 항목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냐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ng 모델로 퉁쳐서 전부 다 이렇게 쭉 나열해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산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주소와 관련된 그죠 이름과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거는 다 연락처와 관련된 거고 그리고 상품을 구매했으면 구매 이력이라든가 뭐 주문량이라든가 구매하려는 상품량이라든가 뭐 옵션이라든가 선택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품과 관련된 것이고 각 그러니까 분야별로 다른 정보들이 그룹화가 될 필요성이 좀 있잖아요. 그 필요성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예시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창 다 그냥 하나로만 뭉쳐져 있으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g-forming이라는 것은 ng-모델의 부모란 건 알죠. 그러면 ng-모델과 ng-form 사이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필더들, ng-모델들이 장착된 이러한 입력 부위들을 종류별로 그룹화 지을 수 있는 중간 단계의 뭐는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있습니다. ng 모델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여기 div 첫 번째 div 블록은 이름과 id 그죠? 이름과 id를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 거는 코멘트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좀 더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번에 있거나 뭘로 할까요? 얘는 그러니까 상품 프로덕트로 할게요. 프로덕트가 있고 그리고 넣어놓고 또 다시 하나 더 해서 또 여기 밑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몇 개를 만들어야겠군요. 어쨌거나 자 프로덕트고 얘는 뭐랄까 수량으로 할까요? 퀀티티로 하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도 ng 모델을 다 하나씩 장착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장착하지 않았어요. ng 모델 넣으려면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div마다 그러니까 얘 div 첫 번째 블록으로 지정되어 있는 first name과 id 얘를 하나로 묶고 나머지들도 또 하나로 묶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div 얘를 이렇게 요만큼 줄일 수 있죠.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div는 또 얘들이 첫 div 내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div 내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성이 계층 구조가 지금 하나의 div로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얘만 접어볼게요. 얘가 어디까지인지 얘가 여기까지네요. 그러니까 코멘트 위에까지네요. 코멘트 위에까지 해당되는 코멘트 위에 있는 이 div에 적용되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자는 거죠. 그것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코멘트 위에 그예요? 어떻게 되나요? 접었으니까 id 위에가 되네. 그죠? id 첫 번째 div가 id까지 포함되지 않나?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자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코멘트 위에까지 접혔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NG 모델을 만드는 거죠. NG 모델 그룹. 그러니까 보세요. NG 폼이고 첫 번째 거나 가장 바깥에 있는 건 NG 폼이고 가장 안쪽에 각 필드에 할당되는 것은 NG 모델이고 몇 개의 NG 모델을 묶어서 NG 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택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넣겠습니다. 이건 임의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각 그룹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붙이면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NG 모델의 그룹 컨택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러한 NG 모델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랑 달라진 점이 밑에 뭐도 좀 많이 생겼고 그리고 first name과 ID가 하나로 묶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first name 주피터 그리고 ID는 뭐 슈퍼맨 아까는 배트맨이었는데 자 그리고 글자가 모자랐네요. 배트맨 하고 커멘터도 뭐 있고 뭐도 뭐 있고 쪽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맨 밑에 서브미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ng-form 오브젝트가 이렇게 딱 하나 나오죠. 여기서 value로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value와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열어보니까 아하 contact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해되시나요? 컨택트를 열어보니까 여기에 first name과 id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value 속에 바로 first name id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간 단계가 하나 생긴 거죠. 컨택트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 div별로 좀 유사한 필드별로 몇 개의 ng 모델을 묶어서 ng 모델 그룹을 할당하게 되면 컨택트도 생기고 product도 생기고 밑에 맞는다고 한다면은 컨택트도 있고 프로덕트도 있고 기타 사항도 있고 등등등등을 그룹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NG 모델은 NG 폼과 NG 모델 사이에서 중간 역할. 그러니까 세부 항목들을 일부 비슷한 성질의 것끼리 묶어서 우리가 그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또 활용도가 있죠. 활용도 없는 것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컨택트 폼에서 이제 I 대신에 I가 first name이었잖아요. 얘 대신에 first name을 출력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I가 거기 들어가 있네요. I가 F value first name이었죠, 그죠? I에다가 이제는 뭐가 들어야 되죠? first name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네. F value contact라고 하는 거, 그죠? 중간에 우리가 넣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first name. 그죠? 이 계층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컨택트가 하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간에 그룹을 하나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주 하고 엔진 모델이 하나 가동되었죠. ID가 P가 된 거예요. 또다시 엔진 모델이 하나 가동되었죠. 여기다가 서브미트 버튼을 밑에 화면에 좀 안 나타납니다만 밑에 있어요. 클릭하니까 자 뭐가 나타나나요? 여기 주가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ng-form 전체가 나타나죠. ng-form은 왜 전체에 나타나느냐 하니까 여기 ng-form을 우리가 전체 출력하고 있고 여기는 first name을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ng-모델을 그룹화시키는 방식 이게 상당히 요긴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될 거예요. 인터넷상의 아마존과 같은 그러한 쇼핑, 대형 쇼핑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등등을 웹사이트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게 될 텐데 그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폼입니다. 이 폼 엘리먼트가 가장 중요해요. 병원에서도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다음에 자료를 입력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한 뒤에 그 관련되는 정보들을 각 항목별로 입력을 하고 그죠? 그럴 때 다양한 항목들을 이렇게 NG 그룹을 통해서 NG 모델 그룹과 NG 폼과 NG 모델 사이 3단계죠. 3단계로 저해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출력하거나 혹은 다른 데 보내거나 계산하는 등등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쓰이는 방식을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번 에피소드는 예를 들어서 NG 모델에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div을 하나 넣을게요. div에서 그럼 ng 모델 그룹 우리가 여기서 봤던 ng 모델 그룹은 두 개잖아요. 이 두 개의 데이터
필더 중에서 어떤 에러가 있다라고 할 때 출력하는 내용. 그 외에 다른 그룹에서 어떤 에러가 있다 그러면 그 그룹에 관련되어서 에러를 출력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모델별로 NG 모델 각 필드 하나별로 이렇게 에러가 있을 경우 출력을 했었잖아요. 에러 메시지를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룹별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 그 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NG 모델에서 지금 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 NG 모델 그룹 컨택트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여기다가 NG if를 쓰는 거예요. NG if 해서 equal 해서 contact.valid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요 컨택트는 위에 걸 가리키는 걸 할 거예요. 위에 걸 가리키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variable을 template variable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contact 하고 이걸 이게 들어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ng 모델에도 이렇게 variable을 만들어서 ng 모델을 집어넣고 그리고 폼도 마찬가지 variable을 만들어서 ng form 플러스 인스턴스를 집어넣었죠. 디렉티브를 넣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ng 모델 그룹도 그죠? variable 하나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ng 모델 그룹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여기에 ng 모델 그룹을 썼죠. 그런 다음에 그대로 이제 이 컨택트라고 하는 요 녀석이죠. 요 실렉트를 이용해서 다른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예를 들어서 이 그룹 내에서 발생한 에러, 그죠? 이 모델 그룹 내에서 발생한 에러에 대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ng if equal 해서 컨택트 점 보면 여러 가지가 뜨죠. 여기 뜨는 것들은 여기 ng 모델 그룹에 할당되어 있는 프로퍼티와 그리고 메소드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쓰는 거는 invalid 할게요. invalid 하면은 유효하지 않단 말이겠죠. 그럴 때 혹은 invalid라는 말과 valid의 앞에 not을 붙인 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죠. 그죠? 그래서 you may miss some contact information. 그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보내 이용자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퍼스트 네임 적고 그럼 아이디도 빼고 그런 다음에 그냥 서브미트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름 F 떴죠? 그죠? ng 폼 열어보면은 이 폼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폼 폼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컨트롤즈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이 폼이 컨트롤하고 있는 그룹들을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컨택트라고 해서 폼 그룹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조금 전에 보면은 컨택트라는 그룹이 있고 지금 우리 컨택트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컨택트 항목 열어보면은 valid, invalid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쭉 내려오면 valid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렇게 층구조에서 그겁니다. 컨택트 이거죠. 점 베리드가 불러오는 쪽이 방금 봤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컨택트는 ng 모델 그룹이죠. 그죠? ng 모델 그룹은 ng 폼에 속해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ng 폼이죠. ng 폼 내에 폼 그룹 있고 이 폼 그룹에서 어디 갔나요? 요 컨트롤 항목에 컨택트 폼 그룹, 컨택트 폼 그룹이 있죠. 그 속에 요 컨택트 있잖아요. ng 폼에서 바로 이 컨택트로 바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바로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적어 놓기로는 여기 적혀 있기로는 어떻게 되죠? 컨택트.valid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이 컨택트까지 찾아오는 것을 앵귤러가 알아서 합니다. 몇 단계 단계를 거쳐서 디렉토리를 거쳐서 내려와요. 내려온 다음에 베리 항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ng 펌에서부터 여기 컨택트까지 내려오는 것은 앵귤러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컨트롤을 거치고 폼을 거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베리더 항목을 찾는 거죠. 베리 항목이 폴스잖아요. 그렇죠? 폴스니까 뭔가 메시지가 딱 나타나야 되겠죠. 어떻게 나? You may miss some contact information이라고 나타났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요것을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 싶으면 밑으로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얼러트 창을 아예 띄워올 수도 있고 그것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